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또 네. 언더스탠딩이 회심의 역작으로 준비한 인터뷰가 또 하나 네.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중요하고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의외로 우리는 생각을 좀 안 하고 있는 분야 중에 이 프로가 꼽는다면 그 중에 하나가 농업이죠. 네. 농업은 그냥 뭐 잘 돼야지 뭐 그냥 그런 느낌. 네. 엔드 식량 작업이 참 중요한데 정도 하고 이제 우리 다른 얘기하죠? 라고 보통 넘어가는 게 네. 농업과 관련한 이슈인데 네. 가끔 이제 언더스탠딩에 나오셨던 이주량 박사님이 최근에 당신이 모르는 진짜 농업경제 이야기라는 책을 쓰셔서 네. 그 책 내용 중에 필요한 것들 제가 좀 들어보려고 네.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책을 사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자를 직접 모셨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주량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동안 뜸하시다니 책을 쓰고 계셨군요.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이라는 분야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예. 서로가 잘 모르고 예. 각자의 농업은 다르고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책으로 한번 써봐야겠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냥 아우 사람들이 요 그런 것들은 좀 알아두면 좋은데 요거를 잘 아시려고 하다 보니 자꾸 오해도 생기고 진도도 안 나가고 그러는 부분이야. 나 요 얘기 좀 할 테니까 여러분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할 만한 것들이 있으시면 그 얘기를 그냥 해주세요. 네. 조금 네네. 들어보고 네네. 마음에 들면 계속 듣고 네. 마음에 좀 안 들면 네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래요 제가. 일단 또 제가 재미삼아가 아니고 책을 쓰면서 네. 그 한 가지 또 염두에 뒀던 거는 네. 아, 책을 다 쓰면 언더스탠딩에 꼭 출연을 해야겠다. 네. 그러면서 제가 책을 쓰기도 하면서 언더스탠딩을 또 연구를 하면서 아하. 그리고 또 아. 이프로님을 연구를 하면서 요 대목에서는 요 질문을 할 거야. 그럼 이렇게 답해야지. 네. 예. 라고 왔는데 네. 또 이렇게 열어버리시니까 뭐 알겠습니다. 네, 대단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아니, 말씀해 주시면 그냥 네. 일단 듣고 네. 제일 처음에 식량 자급률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어요. 식량 네. 자급률. 식량 자급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그렇습니다. 게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다. 예. 가장 낮다. 그래서 문제다. 예.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도대체 식량 자급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제 요거부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예. 첫째는 우리나라 국토가 10만 제곱미터입니다. 10만 제곱미터. 네, 예. 그러니까 1000만 헥타르예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그중에 70%가 산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300만이 남잖아요. 예. 그 중에 150이 농지고 150이 안 농지예요. 비농지예요. 예. 근데 이 150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식량의 맥시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맥시멈이 그 대략 우리가 필요한 식량의 4분의 1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론적으로 국내에서 조달 가능한 식량은 25%다. 그러면 식량을 네. 무역으로 사서 먹거나 그랬지 않았으면 네. 사서 먹으려면 달러를 구해와야 되니까 우리는 그렇죠. 반도체 팔고 해야 네네. 되는 건데 그거를 못했으면 지금 우리 인구는 1200만이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25% 식량을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75%는 사다 먹는 것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조건의 한계라는 거죠. 네. 태생적 한계. 그렇죠. 태생적 한계, 구조적 한계, 네. 지리적 네. 한계. 뭘 덜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운명이다 그냥. 운명이다. 네. 네. 운명이다. 그래서 사실 식량 자급률을 하면서 그 25를 1, 2% 올리려면 그 농지를 확장을 해야 돼요. 그러겠죠. 근데 한국에서 그 농지를 확장한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도시를 밀고 들어가든지 산으로 올라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건 다 뭐 생산성도 안 나오고 예. 그래서 사실 25%는 국내에서 조달을 하고 75%는 사다 먹고 네. 근데 사오는 거를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견고하다는 건? 수입선도 다변화하고 예. 그다음에 해외 생산 기지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국내 사람들이 나가서 해외에서도 적극 생산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곡물이나 식량을 가져오는 그 물류 체계가 완전히 구축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빌려 쓰느냐 우리 걸 쓰느냐 이것도 다른 얘기거든요. 네. 항만이라든지 물류, 그다음에 네. 철도라든지 그다음에 선박이라든지 빌려 쓰는 모양이에요 지금은? 한국은 거의 다 빌려 쓴다고 봐야죠. 빌려 쓰는 게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일단 비싸고요. 네. 일단 사용 비용이 비싸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뒤로 빠지죠. 유사시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빌려 쓰는 것 중에 요거 우리가 우리 거면 좋겠다 싶은 거. 곡물 엘리베이터가 대표적인 거고요. 곡물 엘리베이터? 예, 곡물 엘리베이터. 그 뭐예요?
곡물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일단 곡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미국이나 네.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걸 이제 그 강을 따라서 또는 철도를 따라서 해안까지 끌어내리거든요. 예. 그럼 그때 곡물을 생산지에서 적재하고 다시 하역하고 이렇게 하는 체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곡물을 이렇게 끌어내린다 그래가지고 그걸 곡물 엘리베이터라고 하거든요. 곡물 생산지에서 그렇죠. 곡물의 집산지나 유통의 핵심지까지 옮기는 맞습니다. 거를. 네. 네, 네. 그래서 산지에 있는 걸 산지 엘리베이터, 수출 쪽에 있는 걸 수출 엘리베이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 항만 시설을 엘리베이터라고 부르는군요. 예. 항만도 그렇고 산지의 지파도 그렇고 예, 예. 그다음에 뭐 그 미시시피강 같은 데서 배 태울 때도 마찬가지고. 포인트들. 예. 네네. 포인트들. 포인트들을 있는데 그게 미국에 한 8천 개쯤 있거든요. 예. 네. 근데 그 일본은 수백 개를 갖고 있는데 그들의 소유권으로 예. 미국이 자기네 나라 그 부두나 포인트들인데 그냥 파나 봐요 또. 아, 그게 이제 수출 엘리베이터처럼 거대한 게 있고 산지 엘리베이터처럼 좀 작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들은 자국이 갖고 있지만 네. 또 미국은 워낙 그 열린 경제니까 예, 그렇게 근데 한국은 그게 지금 미국에 딱 하나가 있어요. 상계. 네네. 바이 한 개. 우리가 바이 한 개. 그렇죠. 그러면 렌트 하는 거와 바이 하는 거가 극단적으로 요런 시나리오, 요런 시나리오일 때는 렌트를 한 거가 한 거 주고는 잘 안 돼라고 하는 게 무슨 예를 들면 전쟁 그런 게 벌어지면 그런 겁니까? 뭐 그 다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뭐 아주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있으면 우리도 우리의 의사결정대로 할 수가 있고 또 네. 전문 인력도 키울 수 있잖아요. 그 트레이딩 하는 전문 인력들. 우리는 그 시스템 자체를 다 아웃소싱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오는 거죠, 그냥. 네, 네. 예, 그래서 예. 거기 인력도 우리가 개입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 인력 자체가 양성이 안 되는 거고 예. 트레이딩 인력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곡물 사오는 순서로 치면 세계 3, 4위 정도 국가거든요. 양이. 양이. 그러니까. 와. 네. 그렇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 사옵니다. 예. 곡물 쇼핑 시장에 가면 어유 한국 오셨습니까? 야, 또 큰 손님 오셨네. 좋게 얘기하면 큰 손이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호구 봉이죠, 봉. 아, 근데 3, 4위 정도의 수입 규모예요? 그렇습니다. 야. 네. 사오는 규모로. 사오는 규모. 안 사 먹나 보구나. 다 그냥 집에서 만들어 먹거나 보구나. 우리만 주로 외식 매식을 많이 하고. 많이 사가는 나라가 일단 중국이 압도적으로 사가고요. 예. 중국이. 예. 그다음에 일본, 멕시코, 한국, 네. 이집트, 인도네시아 뭐 이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멕시코는 어차피 미국에 붙어 있으니까 조금 케이스가 다르고 중국은 또 다르고. 네. 그럼 결국 일본과 한국인데 일본은 우리보다 그 체계가 아주 훌륭하다는 거죠. 우리보다는. 야, 일본이 훌륭하면 우리 또 못 참죠. 뭐 어떻게 못 참죠. 일본은 뭐 하는데 훌륭해요? 일본은 1970년대부터 그 일본의 종합상사들하고 우리의 농협격인 데가 있어요. 전농이라고. 네. 거기가 전략적으로 그 일본이 캐시가 많을 때 그 미국 중심으로 곡물 엘리베이터라든지 곡물 조달 체계를 전략적으로 큰 투자를 해서 예. 갖추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남미 개발을 했죠. 남미. 예. 그래서 미국 일본이 필요한 그 남미의 세라도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아마존에 있는 큰 대두밭 그 아래쪽에 일본이 그 거대한 그 콩밭, 옥수수밭을 개발을 해서 자기네가 직접 생산해서 가지고 오는 이런 체계가 되는 거죠. 그럼 생산해서 전량 일본으로 갖다 먹어요? 일본으로 오는지 아니면 재산 국가들로 수출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하여튼 일본은 그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다. 소유 운영하고 있다. 소유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걸 개발했던 경험이 있다. 근데 우리는 없다. 없다.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요 대목 요 포인트에서 그럼 일본이 그걸 왜 하고 있냐라고 볼 때 이게 식량 안보 뭐 부두나 이런 거 항상 빌렸을 수 있는 건데 굳이 내가 왜 가져와야 돼라고 할 때 뭔가 안보 차원이라면 이거는 우리도 수지 타산이 맞든 안 맞든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일본이 하고 있다는 그 식량 트레이딩이나 뭐 부두를 본인들 뭐 그 지분을 갖고 있다든가 사는 게 그냥 식량 유통 비즈니스를 우리가 반도체 비즈니스 하듯이 그냥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라면 일본은 일본한테 맞으니까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맞으니까 반도체나 자동차 만들어 파는 거고 그냥 그런 거지 우리도 그걸 꼭 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는 구분을 좀 해야 될 텐데 그 구분의 기준은 그게
식량 자급, 식량 안보, 유사시에 썸띵에 필요하면 이건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그런데 저는 지난 예전 정부 때 그 이명박 정부 때도 해외에 자원 개발한다고 네네. 할 때 유사시에 석유 갖고 와야 되니까 우리가 어디 다른 데도 유전을 우리 명의 유전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할 때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유사시가 돼서 석유를 못 갖고 오게 해야 되는 건 우리나라 쪽으로 배가 이동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데 그건 다른 나라에 우리 유전이 있어도 어차피 못 갖고 온다 그건. 그러니까 한반도 해협이 봉쇄가 되면 바깥에 우리 유전이 있어도 못 갖고 오고 그게 아니면 우리 유전 없어도 사오면 된다. 그런데 굳이 바깥에다 두면 남는 게 다른 게 뭐냐. 그 유전 장사를 하려고 해? 그건 하세요. 그거는 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근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쪽에 우리 명의의 유전이 있어야 된다는 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유사시에는 어차피 작동 안 해. 그러니 그걸 명분으로 하지는 맙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식량의 경우에도 어떨지.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식량 안보가 첫 번째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식량 안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비용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식량 안보라는 것도 염두에 두되 첫째는 비즈니스적으로 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비즈니스적으로 성립하게 만들려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투자를 하고 네. 그리고 그 투자를 오랜 기간 지속하면서 우리 시스템으로 내재화가 되고 네. 완전히 소유가 될 때까지의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일본이 하는 그 식량 유통 사업처럼. 네네네. 그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도를 안 한 건 아닌데. 예. 그 시도를 하다가 금방 포기를 했죠. 누가 했었어? 그 시도를 누가 했었어요? 그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예. 그다음에 그때 자본을 그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되고 그다음 민간기업들하고 해가지고 종합상사들하고 해가지고 일본 모델을 한번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공적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식량이라는 게 초기에 인프라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당연하겠죠. 되거든요. 예. 예. 유전 개발처럼.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것들을 사겠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파는 쪽에서는 프리미엄을 붙여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프라를 사겠다고 하면 네. 그렇겠지. 그렇겠죠. 나라에서 공기업이 움직이니까 저기는 그렇죠. 돈 안 아낄 것이야. 네. 대통령이 사오라고 했나 보다. 그렇죠. 답을 불러야지. 네. 그래서 이제 또 그때 공적 자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익성도 당장 안 나오고 그러니까 국회 같은 데서는 이제 왜 이렇게 빨리 못하냐 이제 이런 지적도 있고 그럼 담당자들은 또 그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흩어져 버린 적이 있어요. 일본도 공기업이 움직였습니까? 공적 자금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종합상사들하고 이렇게 같이 움직였었는데 종합상사하고 우리의 농협 격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호흡이 길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것들에서. 네. 대부분 민간기업이 움직여도. 네네. 뭐 그거야 네. 뭐. 스케일이 다르니까 그런 건데. 길고 뭐 그때 캐시도 많을 때였고 하니까. 그래서. 네, 근데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비즈니스적으로 돈이 되면 네네. 국가나 공기업이 움직이지 않아도 네네. 삼성이 돈 되니까 비료 공장 알아서 세웠고 제일제당 그들이 알아서 만들어 왔잖아요. 차관 알아서 빌려다 쓰고 돈 되니까.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그게 돈 되는 괜찮은 비즈니스면 해라 마라 안 해도 할 거면 하고 안 하면 안 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도 그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네. 그 세계 식량 산업이라는 게 그 독점 과점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ABC드라는 글로벌 플레이어들 있잖아요. 네. 카길나 이런 얘기 들었어. 예, 뭐 ADM, 카길 이런 회사들이 그 전 세계의 그 식량과 관련된 인프라 의 4분의 3 정도를 자기 소유로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하기에 엄청나게 힘든 시장이에요. 네. 그렇지. 네, 엄청나게 힘든 시장이고 그래서 우리 보통 ABCD라는 그 회사가 그 단어는 다들 아시잖아요. 네네. 근데 ABCD NOW라는 단어도 있어요. 뭐예요, 그건? 그 NOW가 세 개 회사를 더 합쳐 준 겁니다. 아,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시험에 나올 것 같으니까 알아보죠. ABCD가 뭐예요? A는 ADM. 예. 그게 이제 그 저 식량 유통 네네, 그러니까 업체인가라는 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식량을 생산해서 뭐 조달하고 가공하고, 네. 식량은 또 이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옥수수 같은 거 하거나 뭐 전분당 뭐 이런 것까지 가야 돼. 수직 계열화가 됐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A는
ADM. 예. B는 번기. 예. C는 오. 카길. 네. D는 루이 듀레프스라고 그 D를 따는 거거든요. 다 유사한 회사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네. 이 회사들이 뭐 1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면서 예. 전 세계 식량의 트레이딩부터 해가지고 식량 가치 사슬을 만들어내는 예,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들이 맘 먹으면 어느 나라 굶겨 죽일 수도 있긴 있겠네요. 그죠? 맘 먹으면. 독하게 마음 먹으면 독하게 마음 먹으면, 독하게 마음 먹으면 뭐 예를 들어 계란 같은 품목이라든지 뭐 한 품목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여지가 예, 충분히 예. 있죠. 예. 그래서 사실 그 ABC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ABC Now라는 거는 노블하고 올렘하고 그다음에 W가 윌마라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나타나는 데 그러니까 플레이어로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플레이어로 올라오는데 30년씩 걸렸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짧게 걸린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짧게 뭐. 걸린 거예요. 대신 이제 그런 회사가 한두 개 있으면 그 나라의 식량 상황이나 안보 상황이나 이런 게 훨씬 좋아지고 네. 무엇보다 비즈니스가 되니까 지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회사를 키워나가는데 한 30년 이상의 자본과 그다음에 장기 전략 있으면 좋겠다. 과 이런 게 투자가 되고 한국도 그런 걸 트라이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있고요. 예전에 이제 종합상사들도 그런 걸 트라이했는데 식량과 관련된 그 조달하고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하고 트레이딩하고 이게 리스크가 상당하거든요. 네. 식량 가격에 따라서 그 망하기도 쉽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선물 투자도 하고 할 맞습니다. 테니까. 예. 네. 그래서 사실 이걸 30년 지속하기에는 민간이 자기 철학만 가지고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민간 기업은 네. 다른 초이스를 선택을 해야지. 그렇겠죠. 뭐 네. 그 리스크면 다른 네. 사업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 부족 부분을 해주면 좋다. 채워줘야 퍼즐이 네. 완성이 되고. 근데 정부가 움직이려면 그게 좋은 비즈니스고 돈 많이 벌어요라는 거라면 야 그러면 민간이 했겠지. 네네. 라는 논리 때문에 안 될 거니까. 돈 되는 거야 뭐 다음에 생각하더라도 이게 국가적으로 꼭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야 그래 그거는 나라 돈 좀 넣어야 되겠다가 될 텐데 그 이유가 뭐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식량 산업을 안정화시키고 이걸 갖추는 게 정부가 주도하는 나라가 있고 네. 민간이 주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정부가 주도한 거거든요. 예. 이게 비즈니스가 당장 덜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 근데 기업에 맡기면 안 하거나 못할 게 뻔하니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라고 네. 한 게 중국이에요. 네. 예. 그래서 코프코라는 그 국영회사를 만들어서 이 크고 작은 그 식량회사들을 사들이거나 아 지금 슬라이드에 나오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식량이 부족했다는 거는 그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코프코라는 걸 만들고 중국은 쌀리기라는 걸 만들어서 사우디가 예, 야 사우디가 그래서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이 체계를 만듭니다. 방금 마치 말씀드린 우리나라 가스공사가 우리 국민들이 쓰는 도시가스 수입해 오는 것처럼 예,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민간이 나간 거죠. 네. 민간이 그러니까 물론 자본력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맞아서 그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젠노라는 예. 일본의 일본 싱가포르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들 만들었는데 한국은 정부 주도로도 못 만들고 민간 주도로도 못 만든다. 그럼 우리는 식량을 사올 때 어떻게 사오고 있어요? 저들은 어떻게 사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오고 있어요? 저들은 아웃소싱 일부 그 다음에 자기 인소싱 일부를 해서 컨비네이션 하는데 네. 우리는 대부분 아웃소싱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업무인 거예요? 그게 아웃소싱, 인소싱이? 사오는 거, 즉 예를 들면 쿠바에 가서 사탕수수 사와야 되겠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그거 파는 업자한테 사탕수수 좀 보내주세요, 저 코리아예요 라고 하는 거고 다른 나라는 그거 구하러 가는 업자가 국내에 있어서 그 나카무라상 가서 사탕수수 좀 사오쇼 그래서 사오는 그런 구조라는 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ABC나 그 관계사들 에게 의존을 해서 네. 그들의 역량과 인프라를 빌려서 돈을 더 주고 네. 사오는 거고 비싸게 사오는 거고 그렇죠 비싸게 사오는 거고 예.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곡물을 가장 비싸게 사다 먹는 나라거든요.
그럼 일본에서는 누군가 그걸 한다고 하면 네네. 그 일 하고 그 일을 공짜로 해주나요? 아니죠. 모든 게 비즈니스죠. 그럼 뭐 나우에 주는 돈이나 네네. 일본의 그 업자한테 주는 돈이나 네네.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 업자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돈은 똑같을 건데 왜 우리는 그렇게서 더 비싸게 사 먹고 일본은 싸게 사 먹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물건이다 하더라도 예. 자기가 생산을 할 때와 전액 밖에서 살 때는 가격 차이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산지에서 사오는 것만 같이 하면 전 과정에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거고 네, 비용을 우리는. 좀 코스트를 낮출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예. 아 국가의 차원에서 보면 네네, 그럼 네. 중간 유통을 네. 우리는 미국 업체가 먹고 그렇죠, 그렇죠. 일본은 네. 일본 업체가 먹으니 네네, 국가로 네네. 보면 그래도 우리 업체가 먹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럼 쉬운 말로 우리가 예를 들면 CJ가 그런 일을 하면 네네. 우리가 미국 회사에다 줄 돈 CJ한테 주는 거긴 한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 차이로 이런 네. 거죠. 그러니까 하림이라고 네. 그 닭고기 키우는 회사 네, 있지 않습니까? 하기기 하림이 펜오션을 인수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사료를 운송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운송비 낼 거니까. 그렇죠. 네. 어차피 우리가 운송비를 낼 거니까. 그냥 우리 배로 우시던 나르지 우리 배로 뭐. 하면 그게 또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사료 조달의 안정성도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 세계에서 생양 수입을 많이 이미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네. 어차피 우리가 주문해야 움직이는 저 배들, 저 그런 것들 그냥 우리 기업한테 주면 될 일인데 그렇죠. 왜 남 주고 있나? 아깝다. 네네. 그러니 국가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 네, 네. 그건 심플한 그냥 그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식량 안보나 뭐 신토불이 뭐 이런 뭐 그 정서적인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사올 네, 건데 해야 한다. 해야 하는데 우리는 정부도 민간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 예. 그래서 예전에 그 뭡니까 현대가 아파트 지으면 중간 중간 가구 넣어야 되는데. 야, 내가 왜 가구 장사 좋은 일을 하지? 그래서 리바트 가구 만들고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네. 그렇게 합시다, 네. 기왕. 네. 그런데 식량은 그 아파트나 가구와는 다른 안보적 이점도 있다. 안보적 메리트도 고려가 돼야 된다. 그 안보적 메리트는 어떤 시나리오에서 작동을 할까요? 매번 그게 논란거리인데. 우리가 보통 체감을 못해서 그렇지 식량의 가격과 생산량이 생각보다 많이 출렁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물시장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예.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걸 비싸게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말 큰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우리는 우선순위에 뒤에 가 있는 거죠. 돈 준다는데도? 돈 준다는데도, 예, 돈 준다는데도 우선순위에 뒤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이 농업적으로 보면 완벽한 섬나라예요. 예. 육상물류가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인구는 5천만 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식량 요구량이 상당히 많은 나라거든요. 예. 근데 식량 요구량과 경제력에 비해서 그 식량을 조달하는 체계가 부실하다, 아슬아슬하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는 거고, 그러려면 이걸 견고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견고하게 만드는 게 전략, 시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 사회적 합의에 취약하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 거기에 나라 돈을 쓰려면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돈을 많이 줘도 우리가 예를 들면 밀가루 못 싸웁니다. 네네. 그런 상황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면 그거는 네. 나라 돈 아니라 뭐라도 드리고 사야지 맞습니다.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A라는 국가에서 밀가루를 만들었다고 쳐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밀가루가 흉년이 들어서 A라는 나라 먹을 것도 없고 아니면 A라는 나라 먹고 나면 뭐 예를 들면 유통할 게 별로 없어서 A나라와 매우 친한 뭐 예를 들면 영국한테만 줘야 돼. 네네. 그래서 한국한테 줄 게 없어.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그 ABC 나우의 누군가한테 야 그래도 우리 밀가루 좀 사다 줘 라고 업자한테 주문해도 ABC 나우는 못 사다 줄 거 아니겠어요? 밀가루 양이 없으니까. 양이 부족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네. 그러니까 뭐 물량 문제일 수도 있고 예. 가격 문제일 수도 있고. 예. 예. 근데 물량 문제와 가격 문제인데 우리나라 업체가 공기업이나 또는 우리나라 뭐 하림이나 CJ가 네, 그런 네. 곡물 유통을 한다고 하면 네. 그 상황에서 그들은 사올 수 있어요? 그거는 질문이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같은 얘기를 너무 오래 하고 있어서 지금 다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아닙니다. 요거는 왜냐하면 네. 우리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카길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좋겠다. 네네네. 그러려면 그 정부가 돈을 좀 지원을 해야 이게 되지.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돈 이해 되려면 야 그거 그냥 사다 먹으면 안 되는 거냐라는 질문에서 이런 상황이 올 때는 이게 우리 기업이 있어야 우리가 식량을 사올 수 있어요. 이게 양말이나 축구공이면 그거 그냥 안 쓰고 말지만 식량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래야 이제 정부도 될 텐데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게 없지 않니? 어차피 그런 게 있어도 그 나라가 안 판다면 우리나라 공기업이라도 어차피 못 싸우는 거고 그 나라가 판다고 하면 그냥 미국 업체를 통해서 사도 항상 살 수 있는 거니 거기에 예외라는 게 한 번이라도 있을 수 있겠나? 라는 질문에 답이 되면 우리는 나라 돈 쓰는 거고 답이 안 되니까 자꾸 나라 돈을 못 쓰는 이게 도돌이표인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럴 때는 우리께 있는 게 좋아요 라는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라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시나리오는 구체적으로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모르고 있고요. 사실 아마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큰 뭐 국제적인 전쟁이나 뭐 이런 게 나지 않는 한 네. 식량을 아예 못 가져올 정도의 상황이 우리나라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네. 비싸질 뿐이지. 사올 뿐이지. 네, 비싸게 그렇죠. 사올 뿐이지. 비싸게 사올 뿐이지. 네. 그리고 못 사는 나라들한테 식량이 못 가지. 우리 정도 네. 경제력이면 충분히 식량을 조달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예. 대신 예. 비쌀 뿐. 대신 비쌀 뿐. 네. 그리고 대신 그건 비싸니까 비싼 거지. 네, 네. 우리 유통업체가 없어서 더 비싼 거는 아니니까요. 아, 예, 예. 그 말씀도 예. 맞고요. 예. 예. 대신 이제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사이즈가 되고 그리고 농산물을 가지고 전후방 농업이나 비즈니스나 뭐 이런 걸 하려는 나라 정도가 됐으면 그 정도 체계는 미니멈으로 가질 때가 지났다. 네, 있으면 좋다. 있으면 좋다. 아, 있으면 네. 좋다. 네. 식량 안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네. 우리가 매번 사오는 식량인데 그거 자꾸 남의 배 쓰고 남의 나라 쓰고 그렇죠. 그러냐. 네, 네. 근데 민간 보고 하라고 네. 하면 이거 한참 투자해야 되고 골치 아픈 게 많으니 국가적으로 하면 좋은 비즈니스인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정리가 되는 알겠습니다. 게 예.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하는 얘기 중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 왜 이렇게 비싸냐? 네. 아, 그렇지. 네. 그렇지.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많이들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한국 농지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150만 헥타르의 농지가 있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옥수수 밭이 한국 남한 면적의 4배거든요. 네. 네. 옥수수 밭만 남한 네 개를 붙여놓은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옥수수를 기르는 나라의 옥수수 가격을 엄청나지. 한국이 무슨 재주로 그걸 그렇죠. 쫓아가겠느냐.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기술의 문제도 아니고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서. 그렇죠. 규모의 경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밀 같은 경우는 옥수수 밭보다 더 크거든요. 네. 그거는 기계 하나 사면 미국은 이렇게 넓은 땅을 다 하는데 네네. 우리는 기계 하나 사서 네. 조금 하고 그 기계가 놀아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로스예요. 굳이 예를 든다면 한국은 그런 농기계 들어갈 이유도 없죠. 사실 뭐 농토 정리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네네. 한국, 알겠습니다. 네. 유통도 그렇고 뭐 집화도 그렇고 네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한국 상황에 맞는 농업을 꽤 잘 꾸려온 나라입니다. 꽤 네. 잘. 네.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 관점에서 보면 네. 그 농업 자체가 이제 농촌 가면 추리하고 네. 뭐 항상 정치적 이슈 나오고 왜 네. 보조금 주냐 이제 네. 이런 얘기 하면서 농업 자체가 뭐 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등식이 성립돼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의 환경 그다음에 조건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다.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다. 또 네, 설명이 된다. 네. 우리랑 비슷한 조건이나 환경인데 그 망치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좀 사례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일단 조금 고평가받는 게 네덜란드 농업이고요. 네. 그래요? 고평가받는 게 맞아요. 네덜란드 농업 잘한다고 소문은 많이 났죠. 네네네. 근데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농업을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시설 원예를 특히 잘하는 거거든요. 예, 화해 뭐 그런 거. 네네. 공급. 네네. 그렇죠. 시설 원예 그를 특히 잘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이제 우리보다 훨씬 민영화, 민간 주도로 가 있고 시장 중심의 메커니즘으로 돌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라 사정하고 우리나라 사정 또 다른 거고. 예, 그래서 네덜란드 농업 조금 고평가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농업 자체가 그 지금은 아닌데 예. 예전에 한번 몰락 과정을 좀 많이 겪었던 적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일본은 우리랑 상황이 꽤 비슷하고 거꾸로 우리가 일본 걸 많이 이렇게 카피를 했거든요. 모든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그리고 한국 농업도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지만 그 사실 농업이라는 게 항공모함 같아가지고 예. 한 번에 휘킹 못 바뀝니다. 예. 그렇죠. 종사자들도 예, 그렇죠. 예, 농지구조도 바뀌어야 하고. 되고 농민의 구성도 바뀌어야 되고 사실 그 방향을 향해서 조금씩 가고 있는데 네. 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지나친 관주도 주요 장목의 정치재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적받아 마땅한 문제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합쳐봤을 때 한국 농업이 이루어온 것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일반 국민들의 평가가 박하다는 거죠. 너무 박하다. 너무 박하고 약간 많이 왜곡돼 있다. 그럼 왜곡된 네. 부분이나 혹은 뭐 야 이런 거는 너희들이 몰라. 그런 거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예, 이제 그런 거를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한국 농업의 쌀 농사는 이제 제가 여기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통일벼가 네. D램이라면 네. D램 지금 심고 있는 것들은 HBM이다. 네. 네. 지금 우리가 농사 짓고 있는 쌀들이 장난 아니게 좋은 거다. 그렇죠. 통일벼가 폰이라면 뭐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쌀들은 제너시스급이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눈에 변한 게 보였지만 쌀은 안 보였잖아요. 품종 개량이 많이 빨리 됐어요. 잘. 그렇죠. 품종 개량이든지 재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해서 독자적으로 네네. 농민들이 개발해서 네네. 연구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럼 농민들이 그냥 농사만 지으시는 걸로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네, 네. 그렇게 보일 뿐인데 예. 사실 그 품종이라는 것도 한번 개발하고 계속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건강 관리 같은 겁니다. 예. 건강 관리를 안 하면 티가 나지만 하면 현상 유지잖아요. 그렇죠. 예. 품종도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네. 자연 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품종이 계속 변해요. 그 품종 연구는 우리나라에선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식량 장목은 대부분 국가기관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장점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한데. 네. 네, 그래서 농촌진흥청이나. 네, 네, 네. 국립식량과학원 그런 데서 해오는 거 보면 우리는 보통 공무원이 일한다 그러면 네. 아휴 하는 정도인데 실제로는 그게 의외로 잘 신속하게 개발도 잘 되는 편이다. 지금까지 이제 그랬고요. 이제 앞으로 민간이 더 나오고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고 실제로 그 좋은 쌀을 만들어내는 민간 기업이나 대학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쌀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농촌 지능기관들이 있어요. 네. 도농업기술원이라고 네. 그 도지사가 가질 수 있는 도청보 다음으로 큰 조직인데 예. 그런 데서도 다 하고 있어요. 아, 각자 지자체에서 네. 품종 개발을 네. 그걸 나눠서 할 필요가 있어요? 품종이 예. 아, 그 지역별로 기후에 따라 달라서 대단히 예민합니다. 아, 생각보다 예, 이렇게 아, 대단히 예민합니다. 충남 날씨, 충북 날씨가 달라서 한강 이남, 한강 이수.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저 아래쪽, 위쪽, 산간 쪽 이 품종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예민해요. 아, 그래서 여기서는 잘 재배되는 벼가 저쪽 가면 또 안 되고. 그렇죠. 덜 되고. 덜 되고. 덜 되고. 그리고 또 거꾸로. 품종을 획일화했다는 거는 리스크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병충해 한번 오면 다 날아가니까. 리스크에. 그래서 품종을 다양화해야 그 강건성도 좋아지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좋아지고. 네. 그래서 많은 것들이 그 경제 이슈 더하기 철학 이슈 더하기 선택 이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안 받죠. 그 선택 이슈와 관련해서도 네. 저희 그 채팅창에서도 그 우리 농업에서 이게 이제 식량 자급의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논란입니다만 우리 농업은 경쟁력 없다면서 그러면 경제학적으로는 우리가 경쟁력 있는 거를 좀 더 개발하고 경쟁력 없는 거는 바깥에서 사다 쓰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경쟁력 없는 걸 계속 경쟁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보조금도 들어가고 괜히 수입 막아야 되니까 소비자는 비싸게 사 먹고 경쟁하는 분들도 힘들어 죽겠고 열심히 농사는 짓는데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니 매일 그 모양인데 나랏돈은 들어가야 되고 이 악순환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네요. 그 부분도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단 우리가 75는 사다 먹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25는 안에서 생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25마저 네. 완전하게 사다 먹으면 네.
좋아지는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그죠? 25 그 25 국산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네. 무역 장벽도 만들고 소비자도 보조금. 비싸게 사 먹고 나라 보조금도 들어가고 이러고 있으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과연 그 25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네. 거잖아요. 예. 아, 이거 뜨거운 주제다. 야. 어떻게 볼 건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얘기는 다음에 하죠, 그냥. 네, 아니 농담입니다. 아, 예, 예. 하실 예.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네. 그 25를 국내에서 안 하고 제로를 만들면 훨씬 경제적으로 괜찮지 않을까가 되게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고요. 그 예. 이유 중에는 경제적으로도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게 네. 경제적으로도 왜요? 왜 그러냐면 예. 그 농업이라는 게 그 25로부터 파생되는 효과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전후방부터 해가지고 뭐 물류부터 해서부터 그 일자리부터 해서 뭐 지역 경제 유지라든지 그 이런 것들이 그 아주 많아서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그걸 사온다고 해서 예. 뭐 다른 더 좋은 확실한 선택지가 있다 사실 이렇게 보기 힘들거든요. 예. 그리고 오히려 그 25보다 25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예. 싱가포르, UAE 이런 나라들. 예. 근데 이런 나라들이 그 25보다 뭐 10 뭐 한 자리 뭐 이런 나라들이 예. 코로나 지나고 기후 변화 이러고 보면서 세계 식량 가격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야 이게 아니구나 이걸 더 높여야겠구나 자기네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생산농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생산이 돼야 수입을 해올 때도 협상력과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어떤 작목을 생산하고 있을 때와 예. 생산하고 있지 않을 때는 예. 수입 가격이나 조건의 차이가 확 생겨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예를 들면 바깥에서 밀가루를 사올 때 네네. 밀가루 국제 가격에 사오는 거지 네네. 우리 밀이라는 게 있으면 한국은 네네. 제일 좀 싸게 줘라. 쟤네 밀 있다.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파는 업자들은 업자들끼리도 경쟁을 하면서 한국한테 팔려고 할 텐데 야 우리 거 사줘 우리 밀 좋아 싸게 줄게 산다고 하는데 야 참 쟤네 밀 없잖아 야 20% 더 내 이럴 리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네. 국산 밀 시장하고 네, 수입 밀 네. 시장은 완전히 구분이 돼 있어요. 국산 밀을 쓰는 사람은 국산 밀을 사고 네, 네. 수입 밀을 사는 사람은 수입 밀을 사죠. 네. 사지만 국산 밀이 아예 없을 때와 비교하면 제로일 때와 비교하면 이 가격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그냥 국제 가격에 실링 사올 가격을 것 같은데. 하죠. 실링을 역할을 하는 거죠. 실링. 국산 밀이 비싸더라도 네. 이 이상의 가격은 안 되는 거죠. 야. 그거는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국산 밀은 워낙 우리가 농업 경쟁력이 높으니까 그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지켜준다고 할 텐데 한참인 것 같으니까 그럴까 싶긴 하고 어차피 우리가 수입해야 될 밀이 훨씬 많으면 국산 밀이 일부 있다고 해도 어차피 모자라면 이걸로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 그렇긴 네, 하는데 네.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네. 게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입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 아, 요 정도 차이면 난 그냥 국산밀 먹겠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소비자 선택이 또 생겨버리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이 프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그 영향이 뭐 엄청나진 않지만 네. 영향 자체가 제로도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네, 드릴 네, 수 네, 있고 네. 예. 또 외국의 농산물을 수입해 올 때 우리 농산물 수준에 맞도록 품질 규격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이 정도의 품질로 생산을 하고 있으니 당신네들도 이거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농산물은 우리는 수입을 그 어떤 이제 이유를 댈 수 있죠. 예.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원물이 있어야 전방후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지어야 예. 종자 농약 비료 농기계 농자재라는 산업이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또 이 네. 산업들은 우리가 지금 덜 키우고 못 키워서 그렇지 이 자체를 키우면 그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화 될 수 있는 좋은 영역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포기한다는 자체는 이 앞에 후방 농업과 관련된 이런 산업까지 포기한다는 얘기가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겠죠, 이건 완전히 동의하시죠? 네. 그거 매우 동의되는데. 네, 네. 그리고 전방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네, 농업 네. 때문에 사는 다양한 네, 생태계가 네.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 그럼 농업 자체를 안 해버리면 나머지 그 150만 헥타를
기능을 뭐 할 거냐. 볼판.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정서적 기능도 볼 수 있죠. 정서적.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 우리 한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귀찮다. 그냥 처음부터 그냥 영어 배우지 한국어 그만 쓰자 이제.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그 말이야. 그래 그래 그래. 아시죠? 그러면 뭐 효율적이고 국제화될 수 있겠지만 네, 네. 우리의 문화나 정서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이라고 하는 게 무슨 네. 우리의 전통 문화재나 이런 쪽이라면 네. 그렇게 이제 컨센서스가 있으면 지켜야죠. 근데 아마 유사한 컨센서스가 있으니까 지금 지키는 걸 거예요. 네. 당연히 그렇기도 한데 그리고 전후방 상어라고는 다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 요즘엔 가마 타고 다니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마차 없잖아요. 그 전후방 산업 꽤 있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살리기 시작하면 그러나 그 덩어리 자체가 그냥 그 산업 경쟁력으로 봐서 우리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니까 모든 나라들이 안 하거나 하거나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운동화 산업 있다가 그것도 전후방 산업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만들어서는 경쟁력 없는 것 같은데 하니까 그거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 넘기고 옷도 넘기고 우리는 또 다른 것 같다 찾고 바쁘죠. 힘들고 그런 다 그런 산업인데 특정 산업은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 아마 운동화 산업 갈 때도 그 산업 업계에서는 야 운동화 우리 가면 안 돼 이제 이런 얘기 당연히 했을 텐데 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저도 야 한국에서 유튜브 하지 말자 그러면 나도 반대할 것 같아. 솔직히 나는 어떡하라고 라는 말인 내 속마음은 그거지만 야 이 프로는 어떻게 먹고 살아라고 하면 그거야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지 라는 얘기 나오니까 유튜브라는 산업이요 얼마나 이게 문화적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압니까? 이거 다 해외 유튜브로 바뀌면 이거 우리 젊은이들이 다 그냥 문화 식민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겠죠. 그러나 그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에휴 저 입으로 저 제가 그냥 자기 먹고 사는 얘기 하는구나 네. 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이제 예. 그 주장의 끝은 이런 거죠. 25를 제로로 만든다고 해서 예, 예. 우리가 잃게 되는 게 얻는 것보다 예. 결코 더 많을 수 있고 사실은 그 25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네. 이 25의 내용적 구성을 훨씬 더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다. 예.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그런 선택을 한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많이 줄였던 나라들은 후회하고 있다. 그렇죠. 다시 올리려고 애를 네. 쓰고 있는 거고요. 아, 그래요? 진짜? 네네. 아까 말씀하신 UAE? 네. 예, 아랍에미레이트 사막에서도 이제 변홍사 지어보겠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게 식량 안보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그 나라 일자리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섞여 있는 거죠. 포트폴리오 섞여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안보라는 이런 그 정신적 가치로만 주장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25%를 우리나라에서 재배한들 정말 식량 안보가 되는 어떤 위기가 오면.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25% 국민만 그거 먹고 생존하고 75%는 아사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 부분은 지금 저랑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그죠? 지점은. 네, 그 지점은 만나는 그러면, 거죠. 그러면 네. 야, 그거는 그게 그럼 안보가 맞춰지는 건가? 진짜 하려면 진짜 안보가 돼야 되는데 그 방법은 없으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25는 유지하는 상태에서 네, 25를 견고하게 만들고 75도 견고하게 만드는 이게 식량 안보인 거지. 잘 사오는 거. 맞아요, 맞아요. 25를 26으로 늘렸다? 27로 늘렸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그 25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환경이 네네. 우리나라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야, 우리 자꾸 애쓰지 말고 포기하자라는 네. 얘기 나오는 건 아닐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조금 앞에 설명드렸던 네, 네. 한국 농업의 상황이나 상태가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시는 것처럼 경쟁력 없는 거 그렇게 아닌가? 경쟁력이 없거나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뭐 잘 못해온 게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얹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가 초중학생 때 안 배우는 두 개가 하나가 농업이고 네. 하나가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지식, 연금지식 뭐 이런 거 안 가리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프로TV가 먹고 살죠. 3프로TV가 그래서 그걸 채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미적분 몰라도 먹고 살지만 금융지식 모르면 성인 돼서부터 이제 피곤해지잖아요. 이제 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한국이 성인이 돼서 나왔을 때 농업 문맹, 금융 문맹이 참 많은 나라예요.
네, 금융 문맹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농업 문맹도 많아요. 네. 농업 자체를. 농업 문맹이 많으니까 그 농업이라는 게 산업적 특성도 있지만 공공재적인 기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래서 세금이 들어가는 거고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국방이나 의료 같은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사실 네. 채소를 그래서, 어떻게 수입해다 먹어? 그건 길러 먹어야지. 그렇죠. 상추는. 네. 그러니까 상추는. 그렇지. 아니 오다가 다시 들어 네. 진짜. 방울토마토를 어떻게 수입해서 먹습니까? 그래서 농업의 보조금이나 정책 자금이 들어가는 이유가 농업의 산업적 특성 때문이 아니고 공공재적 기반적 특성 때문에 국가가 병원을 운영하고 그 국방을 운영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정도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해나 이런 거를 잘 못하죠. 근데 이게 농업이 정치적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라서 그러니까 정책 있는 곳, 시장이 있는 곳이라서 예. 국민적 합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 국민적 합의가 되려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농업에 대한 기본 지식과 소양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예. 박사님이 당신이 모르는 진짜 농업 경제 이야기라는 책을 쓰신 건데.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는 농민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아니더라도 네. 우리나라 환경 자체가 네, 네. 농사짓는데 어울리지 않아. 네, 네. 그리고 그거 지어서 한다고 식량 안보 생기지도 않아. 네네. 그러니 그냥 다 밀고 반도체 더 열심히 하자라는 네. 매우 심플한 우격다짐 같은 논리가 네.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이거 경쟁력 있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라고 하려면 그 사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배워야 되는 거지. 야 경쟁력 있다고 외워. 이러면 그게 아니니까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부분. 경쟁력 있는 부분. 일단 축산업 같은 경우도 사실 고비용 구조인 건 맞지만 네. 그 축산물의 수준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결코 빠지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네. 빠진다는 건 돼지고기 품질이나 이런 게. 네, 돼지고기 품질이나 수급이나 그다음 안정성이나 이런 게. 덴마크잖아 이런 거에 비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예. 이제 그 부분은 사실. 그 수입산이라고 해서 완전 개방 경제 내에서 국산 농산물의 가격이 참 약점이긴 한데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면 돼지고기를 전량 사다 먹어야 되느냐 네, 그 부분이에요. 사다 네네. 먹으면 어떤가 전량 사다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그럼 사실 국내 생산 기반이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농업이라는 게 한번 생산 기반이 무너지면 다시는 안 되죠. 다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국내 그 양돈 산업 자체라는 건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양돈을 그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육가공 사업이라든지 없어지는 거죠. 이런 거 싹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걸 이제 정확히 계량을 하고 측정을 해봐야겠지만 이걸 싹 없어졌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이득보다 그 손실이 그건 이제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다면 모든 산업은 다 보호해야 되는 것. 라는 논리가 되잖아요. 운동화 산업도 보내면 안 되고 뭐. 꼭 그렇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지금 예. 이 프로님이 조금 비하, 내가 사실은 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다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자꾸 네네. 던지는 거긴 한데 네. 그러니까 당신도 좀 도와주세요. 네. 아니, 내가 사실 뭐 우리 농업 죽이고 싶어서 이러겠습니까? 매번 이게 뜨거운 이슈가 되니까 네. 되다가 그냥 대충 뭉개고 마니까 네. 오늘은 이 얘기하는 김에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 사실은 운동화랑 돼지고기는 다르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는 건 우리가 돼지고기를 안 기르고 자꾸 수입만 해다 먹다 보면 지금 운동화 다 수입해다 신잖아요 우리가? 네. 아무 문제 없잖아요. 네. 근데 돼지고기는 안 그래. 이런 문제가 생겨 라고 하는 이런 문제라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알아야 야야야 축산은 내버리면 안 돼. 이게 나오는 건데 그 문제를 우리는 몰라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알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네. 하여튼 그 네. 제가 지금 조금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다가 지금 바로 사라졌는데. 나이 때 그래. 네, 그래서 다 내보내면 되게 서운한 것 같기도 하고, 야, 그거 다 나가면 되나 싶은데 실제로 다 나간 산업들도 뭐 큰 문제 없잖아요. 그 공장터에 다른 공장 만들고, 그리고 기왕 어차피 경쟁력이 안 되니까 싼 신발 수입하다 신어야 소비자들도. 남는 돈으로 뭐 학원비라도 내죠. 아,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이런 네.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왕 수출 수입 얘기가 나온 김에 그 한국 농산물은 그 수출 수입 관련해서 우리 농산물이 조금 비싸지면 예. 그리고 당장 다음 작기 때 공급이 불확실하면
바로 나오는 게 수입 카드. 그렇습니다. 예. 잖아요. 예. 그렇죠? 배추도 뭐, 그렇죠. 배추도 그렇고 배추도 뭐 이번에 수입을 좀 했죠. 그러면 계란도 수입하고. 예, 그렇죠. 계란도 예. 수입을 했었었고. 예, 예. 근데 이걸 상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국내 농산물의 수급 상황을 보면서 수입이 베스트 선택 아닐 때 그럴 때 이제 조금씩 하는 거거든요. 물론 네네. 상시적으로 열려 있는 것도 있지만 있죠. 예. 근데 이게 또 다 품목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올라갔다고 수입을 하면 가격이 내려갔을 때 수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산 기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농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올라갔다고 돈을 많이 벌진 못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올라가는 이유가 그렇죠? 수입해 금방 수입하니까. 네네. 네, 맞아요. 또 올라가는 이유가 물량이 부족해서 수출을 가격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맞아요. 네. 비싸게 받아도 농민들의 매출은 어차피 그렇죠. 비슷하죠. 네. 근데 이때 수입을 해가지고 그러면 더 안 되지. 그렇죠. 이제 끊어버리고 매출이 더 줄죠. 그다음에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수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끊겨 있으면 농가 입장에서는 항상 경제적인 맞아요. 어. 네. 풍년일 때도 망하고 흉년일 그렇죠. 때도 망하고. 네. 어. 그래서 국내 생산 기반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요즘 그렇겠죠. 그런데 네. 점점 더. 네. 그래서 사실은 유럽의 국가들이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인 거는 수출입이 같이 열려 있어요. 수출입이. 그런데 네. 한국은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게 또 애매한 게 소비자를 보면 수입을 하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생산자를 보면 수출이 없는 상황에서 수입만 하면. 생산자의 일방적 피해를 희생을 전제하는 거죠. 네. 그리고 수출을 못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원가가 높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소비자의 이익과 생산자의 이익이 만나는 균형점을 찾아야 들어가야 되는데 네. 생산 기반이 무너지지 않는 사실 이제 그런 선택을 하고 정책적 콤비네이션을 찾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 언론은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그 물가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맞아요. 1차원적이죠. 농촌 생각은 안 하고 일단 네. 계란이 비싸면 네, 네. 물가 잡아라 수입해와라. 네, 네. 1차원적이죠. 비싸도 좀 그냥 견디고 비싸게 사먹고 넘겨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내가 배추를 올해만 사먹을 게 아니라면 10년 사먹을 거라면 생산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가격의 급등락을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가 돼야 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올해만 사 먹자는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면 네. 내년 내후년은 더 나빠지는 더 나빠지는 거죠. 근데 아마도 그걸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여름에 덥다고 야 대책 세워라 하지는 않잖아요. 네, 이거 네. 더운 거 어떻게 하겠어? 네. 그런데 계란값이 비싼 건 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안 하기 때문이야. 상시 수입을 해서 전 세계의 가장 합리적인 계란값을 우리가 항상 소비자가 즐기고 있어야지 그랬는데도 올라가면 그건 우리는 어쩔 수 없다. 화성에서 수입해 올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데 싼 계란이 항상 외국에 있는데 이제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그거를 수입을 안 해오니까 생기는 현상이니 이제는 소비자를 보호해라. 뭐 이제 그런 논리 때문에 자꾸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농업이 그 또 다 품목 특성이 있다는 게 이런 겁니다. 포도. 네. 포도는 수입이 다 열려 있죠. 맞아요. 아 그런가요? 네네. 국산 포도는 없습니까? 아니 샤인머스켓도 먹고 뭐 캠벨도 먹고 하지만 남미에서 날라오는 포도도 먹고 맞아요. 뭐 이렇게 다 먹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포도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농가들의 그 그래.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상시 수입하는데도. 네. 국내 농가들의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밸런스가 맞아져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그럼 참 좋죠. 그럼 좋죠. 근데 그게 가능한 게 포도는 저장성이 없단 말이죠. 네. 포도는. 아, 그래요. 그렇죠. 네네. 바로 먹어야죠. 바로 먹어야죠. 네. 오래 두기는 그걸 저온 저장고나 이렇게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포도가 안 나오는 시기에 네. 이 수입을 해 오면 예. 국내 농가도 괜찮고 없죠. 해외 농가 소비자도 좋고. 소비자도 나쁘지 않고. 네. 이제 이렇게 밸런스가 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럴 때 사과 농가가 사실 피해는 보기는 봐. 그렇죠. 이게 수입 포도 들어오면 사과를 덜 살 거. 그렇지. 국내 포도 농가는 괜찮은데 네. 사실은 사과 농가, 귤 농가, 배 농가가 그렇죠. 피해를 보는데 그거 가지고는 잘 안 따지시더라고. 네. 딸기가 겨울철에 그 지배적인 과일이 되면서 네. 감귤 농가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러니까 농업의 장목이라는 거는 그 제로섬 게임이 성향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사과는 또 다른 거예요. 사과는 왜 다르냐?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과는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연중 생산은 되지 않지만 연중 판매가 되니 연중 출하는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도 겨울에도 먹을 수 있고 여름에도 먹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수입이 들어오면 아 충돌이지. 충돌이 되죠. 그래서 네. 국산 사과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지 않으면 수입만으로는 애매하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이유인데 사과는 그 국내 과수농가의 4분의 1이 재배하는 과수입니다. 그러니까 식량의 쌀 과수의 사과, 그다음에 뭐 축산의 소고기 이제 이런 지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농가들이나 이제 농업생산 단체들 입장에서 보면 쌀 민감하고 예. 소고기 그럼 민감하고 사과 그럼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제적인 특성도 있는 거예요. 그게 많이 기르기도 하고 저장성도 있고 상시 출하가 그렇죠. 되고 하니까 네, 정치제 특성도 있고. 그 정치인들이나 뭐 지표 기능 뭐 이런 것들 지역에서 기능 이제 이런 게 다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생산자 이득만을 보고 사과를 수입해라. 그러니까 사실 아주 소비자 이득만을 보고 그렇죠. 소비자 이득만을 보고 사과를 수입해라 그러면 이해관계 충돌이죠. 네, 이해관계 충돌도 되는 거고. 근데 또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문제도 또 붙습니다. 그런 거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사과 수입하겠다고 신청한 나라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미국, 네. 독일, 뉴질랜드 이런 데들 있거든요. 아, 우리 한국에 사과 좀 팔아보자. 팔아보자. 예. 네, 그러면 또 그 엄정한 검사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네. 안 들어오던 품목이 들어오면 병충해 같이 들어오죠. 같이 들어오죠. 네. 예.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단계가 아주 복잡하고 길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과값 올라갔다고 바로 수입할 수 있고 뭐 이런 건 아니고 반대로 수입을 늦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 검역 장벽 이런 것도 또 적극적으로 쓰거든요. 일부러. 일부러. 맞아요. 네, 일부러.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게 맞물려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네. 다른 나라도 그런가 봐요.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의 농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농업이라고 하는 산업의 특성이 아까도 네. 아니야 운동화 산업 다 갖고 뭐 저 다 네. 없어지는데 왜 농업만 그래요?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이 운동화 만들던 근로자가 다음 날부터 자동차 만들자라고 하면 그 전환이 쉽지는 않아도 가능도 하고 네네. 운동화 사업하다가 망한 사장이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야 다음부터 나는 자동차 부품 할래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어렵지만 이 농업, 업, 뭐 수산업 이제 이런 것들은 그걸 하던 분이 다른 걸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이 프로가 맨날 약간 싸가지 없이 그거 하시면 되지 왜 그 열심히 안 사시고 왜 그럽니까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뭐 저라고 언제 유튜브 배웠겠어요? 그래도 먹고 살려고 하잖아요. 라고 말은 이렇게 장난스럽고 편하게 하지만 전환이? 그게 전환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두 개 들어드릴게요. 그 농업이 제조업이나 다른 사업과 달라서 어떤 게 생겨 있는지를 예. 예를 들어드릴게요. 전 세계에 많은 대학이 있어요. 네. 많은 대학이 있는데 경제학과가 있어요. 근데 농업경제학과가 반드시 따로 다르게 또 있어요. 그래 그렇더라 진짜. 네. 그죠? 그래. 왜 그러냐면 일반 경제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특성이 농업경제학엔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일반 경제학은 제조업, 서비스업, 뭐 반도체, 자동차, 이 프로님 좋아하시는 신발 네.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이주량 박사님도 약간 뒤끝이 있네요. 평생 신발이나 먹고 살아야 되나 라는 얘기를. 네. 그래서 그 거기가 설명하는 일반 경제학과가 있는데 네. 이론의 영역 안에서 정리가 그렇죠. 정리랑 설명이 안 그래요? 되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게 농업 경제학에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생산을 계속 한다든지. 아하. 네. 보조금이 없이는 산업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든지. 그러나 네. 또 그런 쪽으로 그렇죠. 가야 된다는 전제. 네. 예. 그리고 뭐 비즈니스가 안 되더라도 국가가 보존을 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경제적 산업적 특성 이외에 기반적 공공재적 특성이 있다든지. 네. 일반 경제학으로 설명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농업 경제학과가 반드시 꼭 있습니다. 그 내추럴이다 그거는. 내추럴이다. 그다음 또 하나. 농과대학의 과를 다 합치면 종합대학이 나와요. 그렇지. 농생물, 농경제 그렇더라. 농생물, 농경제, 농화학 그다음에 이런 것들 네. 있죠. 그러니까 네. 생물화학 다 있죠. 네. 그다음 농기계, 물리 있죠. 기계 있죠. 그다음 수익과, 의학 있죠. 예. 그다음에 그 농촌공간 있죠. 조경 있죠. 그다음에 식품공학, 엔지니어링 있죠. 그다음에 그 농업경제, 경제학 있죠. 그래, 그건 왜 그렇지? 그게 왜 그러냐면 농업 자체가 이게 다 합쳐서 버무려져야 설명과 진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거예요. 농화학, 농화학 이과도 그래요? 농화학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냥 화학과에서 하면 화학과에서 농화학을 못하죠. 왜 못하죠? 생각해 보니 작물과 환경과 토양과의 상호작용을 화학과에서 터치 못하죠. 일반 화학이 아니니까. 네, 네. 생물학도 터치 못하죠. 그리고 농촌경제학이랑 경제학 따로 있죠. 그죠? 그냥 농촌교육학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크고 좋은 대학에 가면 갈수록 네. 그 안에 종합대학과 관련된 과가 그러니까 종합 농과대학만 딱 발라내면 네. 그 자체가 종합대학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복잡한 이슈 그다음에 그 인터디스플린 하는 이슈들이 있어서 설명이 돼야 되는 건데 다른 거다. 예, 왜 농업은 제조업처럼 못하냐. 또 한번 해야지 또 신발처럼 못하냐. 신발, 신발 이 신발 진짜 신발놈이 신발 같은 무슨 소리 하고 있네. 라는 얘기를 들을 뻔했구나. 그 두 가지가 농업과 제조업이 다르다는 거를 정확하게 실증 입증해 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체 거의 한 25%를 우리가 짓고 나머지 수입해하는데 이 25조차도 안 하는 농업 안 하는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에? 네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조금씩 그 텃밭 갖고 오는 거 말고 아, 예. 한 뭐 10% 이하 5% 이하 이런 나라는 없습니까? 상업농업을 예. 안 하는 나라는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없죠. 당연히 상추는 그렇죠. 재배해야 먹으니까 재배, 그 작목 특성도 그렇고 또 그 농지가 있기 때문에 농지라는 생산 수단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다 한다 네, 놀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맞죠. 생산 수단이 있는데 그러면 수입해 올 거는 다 그냥 수입해다 먹고 네네. 우리가 경쟁력 있거나 네. 우리 수입하는데 어려운 것들 채소, 야채, 신선식품들은 네. 네. 수입해 오면 품질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 짓는 농업을 하면 안 됩니까? 어, 그렇죠. 그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네, 그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논의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우리나라 작목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가 국가가 관리하고 이제 가는 게 300개가 넘거든요.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일단 뭐 섬나라죠. 농업적으로는 농업, 수입 다 잘 안 되고 농업적으로 섬나라고 또 유럽은 EU는 유럽 특유의 분리 생산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은 식량 작목 위주로 가고 네. 네덜란드는 원예 작목 위주로 가고 스페인은 해가 좋으니까 과수 작목 위주로 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수출입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한국은 그 초이스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아까 시선원의 강국이라고도 했지만 그 작목이 다섯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런 쪽으로 우리가 자꾸 논의를 해서 네네네. 우리가 경쟁력 있는 것만 집중적으로 우리 농토에서 이 산업을 일굽시다. 네네. 그러니 다만 우리가 굳이 경쟁력 없는 뭔가를 그렇게 네. 그 굳이 지키면서 부작용 만들지는 맙시다. 네네. 대표적인 게 쌀 같은데 네네. 쌀도 서서히 배추, 상추 뭐 이런 걸로 바꿔나가고 그냥 쌀은 좀 수입해 먹읍시다. 쌀과 관련해서는 얘기는 할 수 있을까요? 네. 한 두 가지만 말씀해 보죠. 네. 하나는 이제 잘못한 것 같네 오늘. 일본 가보셨죠? 예. 일본에서 공깃밥 보셨습니까? 맛있습니다. 아니 공깃밥을 보셨습니까? 공깃밥? 네. 공기에다가 뚜껑 덮어가지고 밥 넣어주는 거.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먹지 않나요? 모르겠네. 라면 측간. 일본 밥이 네. 뚜껑에 덮여져서 나오는 거 보셨어요? 그러고 보니 뚜껑 밥 뚜껑 없네요. 그렇죠. 일본 공깃밥이 없어요. 아 그렇지. 뚜껑만 없죠. 그릇에 담기는 하죠. 그릇에 담긴 네. 하는데 네. 이게 한국은 밥을 한 다음에 공깃밥에 넣고 뚜껑 닫고 온장고에 넣고 손님 오면 꺼내 주잖아요. 네. 일본은 그렇게 안 합니다. 퍼서 그때 그때 줘요? 이제 밥 푸는 기계가 있어요. 아 이렇게 커피 빼는 것처럼. 밥 공기를 넣으면 밥 위에서 보슬보슬 떨어져요. 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생산 단계에서 한국 쌀의 품질은 일본 쌀에 밀리지 않는다. 네. 근데 그거를 유통하고 도정하고 그다음 최종 소비하는 과정에서 그 품질이 그러니까 소비자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떨어져 있는 거지. 아, 그래요? 먹을 때. 네네. 생산 단계에서는 크게 떨어져 있지 않다. 아, 어제 한 밥 그냥 다 밥솥에다 넣고 그렇죠. 그 공깃밥을 눌러서 이틀 내내 밥 먹으니까 그 모양이 나는 네네. 거군요. 그래서 고시가리라고 뭐 월등히 좋은 게 아니고 한국 쌀이라고 나쁜 게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한국 쌀 제너시스다, 에쿠스다. 네. 대신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거다. 이제 이런 말씀 이제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나라 농지가 150만 헥타르라 그랬잖아요. 이게 반이 쌀이고 반이 안 쌀이에요. 네. 근데 이 쌀도 엄청난 정치재입니다. 한마디로 경제재라기보다 그렇죠. 네. 정치재. 그래서 오늘 이렇게 치열한 거예요, 사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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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재로 시장에서 설명하면 심플한데. 심플한데. 네. 네. 근데 쌀과 관련된 이제 올해 얘기를 드리면 올해 기후 변화가 어마어마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기후 변화가. 근데 농업적으로는 이게 시작입니다. 내년에 더 안 좋을 거고 내후년에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에 배추 파동 났던 거, 봄에 사과 파동 났던 게 다 기후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 배추는 한국에서 재배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름 배추는 어디서 재배하냐면 강원도 뭐, 산꼭대기 고랭지죠. 가장 높은 데서 하거든요. 네. 서늘한 곳에서.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남한에는 서늘한 여름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더워서 배추가 녹아내리고 결구가 안 됐는데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 배추는 앞으로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다음에 쌀은 쌀은 우리가 보통 한 380만 톤 예. 정도를 만들어내는데 네. 그 150만 헥타르의 반에서 올해 수확기에 벼멸구가 완전히 퍼졌습니다. 벼멸구. 예. 벼멸구가 퍼져가지고 벼멸구가 어떻게 퍼지냐면 그 중국에서 저기압을 타고 날아오는 비례해충이거든요. 예. 네. 날라와요. 예. 그걸 비 비례 날른다고. 아, 그 비례 해충이라고 불러요. 네, 네. 예, 예. 비례 날라서 네. 온 해충.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날라서 와서 한국 논에 이렇게 퍼지잖아요. 네. 그럼 원래 그렇게 와요. 원래 오는데 세 번 정도 번식을 하다가 추석 때 온도가 떨어지면 벼멸구가 사라져요. 네. 근데 이번에 추석 때 30도 갔거든요. 아, 그래서 안 사라졌구나.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지고 네. 벼멸구가 세 번 정도 증식을 하는데 한 번 증식할 때 200배씩 많아져요. 근데 네 번 증식을 한 거예요. 어머나, 그럼 그거에 200배 엄청 네, 그거 200배인 거죠. 한 번 더 하는 게 치명적이네. 그렇죠. 네 번이냐 다섯 번이냐. 그래서 200배가 또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국이 논재배 면적이 80만 헥타르인데 아까 150만의 반이니까 네. 80만 헥타르인데 그렇게 해서 피해가 발생한 게 그러니까 뭐 정부 통계 따라 조금 지역 통계 따라 조금씩 다른데 대략 4만 헥타르 5% 정도 됩니다. 5%. 네. 그럼 우리 수확량이 5%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쌀이 남아돈다. 그다음에 쌀이 많아진다. 이게 완전히 맞는 명제가 아닐 수 있어요. 항상 참인 명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일본은 그 기후 변화 태풍 뭐 이런 거 영향으로 쌀이 지금 부족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는 쌀을 수입할 데가 없다면서요? 그 종자가 그런 게. 아, 이제 종자 문제도 그러니까 한국은 쌀을 그걸 하잖아요. 그 자포니카. 네. 자포니카라고 해서 둥글고 찰지고 이게 이제 한국, 일본, 중국 정도에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쌀의 85% 이상은 인디카예요. 길고 넓적한 거. 네. 풀풀 한국, 날리는 거. 그렇죠. 풀풀 날리는 건데. 한국도 점점 인디카 재배 면적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기후 때문에 온도 자체가 아열대로 들어가고 네. 있으니까 아열대로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 이유가 자꾸 생기는구나. 그리고 북한에서는 그 배추나 인디카도 지금 푸푼 날리는 건지 우리는 이렇게 인식이 돼 있잖아요. 네. 인디카도 찹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네. 맛있는 인디카 먹으면 그 자포니카보다 훨씬 맛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획일적으로 딱 끊을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네. 나는 또 살짝 도와드리려고 그런 건 작업해야 되겠죠? 라는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그거 수입해서 먹어도 맛있는 거 많아. 그 실제적으로 이제 한국의 남쪽 해남 네. 이런 데서 인디카를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고요. 하고. 네, 그래서 쌀 같은 경우도 지금 수출 산업화를 하고 있거든요. 쌀도 그러니까 한국 쌀이 생산비가 비싸긴 하지만 네. 좋은 품질의 쌀을 만들면 시장은 얼마든지 있다. 있다. 네, 시장은 얼마든지 있어서 한국이라고 수출 못하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수입의 대응은 수출입니다. 네. 수출도 할 수 있도록 수출도 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야 네, 된다. 네. 경쟁력이든 어떤 네. 거든 네. 그래요. 이제 뭐 결론은 이제 농업은 훨씬 더 복잡하고 생각보다 복잡하다. 네, 고려할 점이 많고 제조업과 다르고 그래. 한국 농업의 수준과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네. 뭐 그런 게 결론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우리의 농업을 뭐 아주 일부입니다. 뭐 신발 산업에 비유한다든가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불순한 목소리들이 좀 있긴 한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네. 결론을 내렸다. 이게 다른 산업이랑 다르다. 네. 농업은 그냥 인더스트리라고 보면 안 되고 별도로 별도의 산업이라서 우리나라는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만 있잖아요. 농업은 그냥 농림수산부라고 해서 그냥 같이 장관 하나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농업부 부총리 만들고 네. 임업은 장관 하나 만들고 수산업도 또 만들고 해야지. 네. 그게 땅에서 하는 거랑 물에서 하는 건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합니까? 문제가 많다.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특히 농업을 앞으로 신발에 비유하는 분들은 조심해 주십시오. 정말 언더스탠딩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이주영 박사님 오셔서 농업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네. 이 프로가 이런 질문 하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한번 네, 겨울에 네.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